나눔의 집에 유행원 지으실 거예요? 네, 어디, 어디 와서 지금 나눔의 집에 유행원 지으실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연부 역사가 그냥 있어야 돼. 연부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알아? 정말 뼈 아픈 역사예요. 그 역사가 없어서야 미래 없어지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기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 생활관 증축 중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 괴롭히니까 그 와중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또 방에 그 쌓아놓은 물건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할머니 방에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치운 것도 사진이라도 남겼으면 사진도 안 남겼고요. 그다음에 유리 같은 제품도 그냥 박스에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나중에 다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뭐 이렇게 돼버렸고요. 또 돌아가신 김군자 할머니 방은 문이 잠겨 있었는데 열쇠를 찾지 못하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다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장마철에 그 물건이 그냥 야외 주차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할머니 물건이 다 섞인 상태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물건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두 뒤섞인 채로 야외에 방치됐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 만약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진이라면 할머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저게 할머님 물건이라는 게,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은, 아, 저 물건을 뭐 다 이제는 분리는 못 하더라도 지붕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가 섭외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는 보관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어린애가 생각하는 상식이거든요. 그것도 안 했다라는 게 저희는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같은 게 보여진다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알리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다 보신지? 아, 여기는 이제 유품을 전시하는 전시하는 거 외에 이제 나머지 전시 물품들을 보관하는 수장고예요. 원래 수장고에 유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유품이 없었어요. 유품은 다 밖에 방치돼 있었고. 또 이제 오키나와 향토 사학자분께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그 오키나와 전쟁 때 발굴된 물품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것도 다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꺼내 보니까 그 벌레가 나오더라고요. 복도와 창고 등의 무방비 상태로 쌓여 있던 할머니들의 유품과 작품은 최근에서야 수장고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들은 다른 물건들입니다. 근데 좀 황당한 거는 할머니 물건은 밖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불교 관련 기사 모음지 뭐 연꽃을 피우는 마음 뭐 인도 성지순례기 뭐 이런 식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은 수장고에 있는데 정작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나 할머니 유품들은 다 밖에서 방치되어 있었죠.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손길이 묻은 가구들. 상당수는 전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연 생활관의 증축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 이런 구조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거.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근데 요즘의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행위보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소한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을 훨씬 더 중시해요. 할머니들이 쓰시는 컵 하나, 할머니가 메모하신 거, 또 할머니가 그린 그림, 이런 아주 살아 움직이는 기록들이 요즘에는 아주 소중한 그런 객체다.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정말 심각한 수준의 결례를 범하신 거고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그 기본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눔의 집의 운영진들은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군 송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동생활하는 나눔의 집입니다. 아, 저는 안신고 소장입니다. 할머니 성함은? 강일출. 할머니 성함은? 이옥선. 할머니 성함은? 이옥선. 예, 할머니 문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좀 말씀하시오. 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등재되기를 이거를 똑바로 이래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겐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송윤수 소장님이랑 진짜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소장님이 목장 바뀌는 걸 봤거든요. 이장님께 부탁드려서 트럭을 빌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을 빌려 와서 이제 한 4시 정도부터 보도블록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거기 있던 보도블록들은. 보도블록이라는 게 공사고 나온 자재가 주차장에 쌓여 있는 상태였는데 그 자원공사들하고 같이 계속 땀 흘리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양이 이제 그 딱 트럭 이게 옆에 이제 다 세웠을 때 그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까지 이렇게 쌓아서 이제 올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 앞마당 공사에 사용된 보도블록. 남은 공사 자재인 이 블록들을 안 소장이 트럭 가득 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왜 어디로 이것을 가져갔을까요? 우리는 증언들을 바탕으로 보도블록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여기가 숙소 맞고 여기 보도블록이네요. 맞는 것 같은데요? 나눔의 집 재산인 건축 자재가 이동한 곳은 바로 안 소장의 아내가 소유한 별장.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별장 앞마당에 깔린 보도블록은 나눔의 집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범죄가 돼버리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남는 물품이라면 그것도 현금으로 환가가 되잖아요. 현금으로 환가를 해가지고 그 법인 재산으로 귀속을 시켜야죠. 그렇게 되면 예컨대 보도블록 100개 필요하면 1000개 사가지고 900개는 집에 가져가게요. 또한 안신권 소장은 나눔의 집 주차장 땅 일부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후원금으로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네, 여기가 그전에까지 저희가 같이 일했던 그 사무실이고요. 그 이 자리가 그때 그 사무장 자리입니다. 아, 그 사람이 저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눔의 집에 떠났거든요. 우연히 이 소라에서 어마어마한 그 현금 나왔습니다. 외환입니다. 거의 다 외환이고요. 사무국장의 자리에서는 엔화와 달러 등 외화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그 총액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현금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된 기록조차 없습니다. 놀라면서 좀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2020년이잖아요. 한 6년 전에 일본에서 왔던 방문객들이 가져왔던 그 후원금이에요. 근데 그 후원금이 할머니한테 쓰지도 않고 그냥 반째해버렸다는 거 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좀 열이 받았어요. 예. 그건 할머니한테도 좀 미안하는 마음도 있었고. 2001년부터 작년 여름까지 나눔의 집 회계를 담당했던 그는 현재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간 벌어졌을까? 안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소장님 계세요? 지금 잠깐 안 계시는데? 어디 갔어요? 잠깐 외근 나가셨는데요? 외근 나가셨어요? 네, 외근 나가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항상 몇 가지 여쭤보려고 나왔거든요. 그 후원금 사용 관련해가지고 아, 후원금은 난 몰라. 왜 모르세요? 아니 저는 그 시설만 담당하거든요. 후원금이 시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기 법인에 들어와요. 네. 그 후원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수장님. 아니 그
아니 내가 대답할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시설장이시잖아요. 여기 시설장은 시설에 네. 관한 것만 하는 거지 후원금 관리는 아니에요. 아니 이거 형님 그러면 그 네. 사무장 자리에서 외워 나온 분 아시죠? 화장실에 한참을 머물던 안 소장이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일반 할머님들 모셔고 하고 회의 때 몇 차례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정 안 되면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후원자분들의 취지와는 후원 목적과는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게 그거는 뭐 제가 알았다 그러면 일반 분들은 이제 못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지난 이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호텔식으로 지어야 한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또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나눠주기 해야 되니까 땅인데 옮겼을 때 잘 지으란 뜻이지 아직. 그러니까 이거 이런 내용들을 후원자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 후원자들이 그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거를. 어? 쌀은 왜 나간 거예요 순간대로? 그게 아니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네. 거기 이제. 좀 묵은 쌀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후원도 받으니까 스님들한테. 그러면 보도블럭 가져가신 적 있으시죠? 아 보도블럭은 다 끝나고 폐기 처분한 거 버리려고 저 앞에 쌓아놨잖아요. 그걸 예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건. 폐기 처분하셨어요? 아 나도 일부 좀 갖고 왔어.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건? 아니 그냥 뭐 좀 필요하니까 뭐 그냥 그. 뭐 주변에 좀 주고 뭐 내가 좀 쓰고 그러는 거지 뭐 그걸 뭐 후원자분들 소장님 후원자분들한테 그럼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후원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할머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소장님?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안 소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나눔의 집은 국가기관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부 항목 중에는 0점도 있습니다. 세금인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이지만 나눔의 집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3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님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기만하고 왜곡했다는 게 사실 나눔의 집 이사진들이가 운영진뿐만이 아니라 담당 부처 공무원들도 같은 같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 담당 아니야. 나는 몰라. 이래서 한 발씩 빼면 한 발씩 물러서고 아, 서류상 문제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눔이 썩기 시작하고 그 모든 피해는 다 할머님들이 져야 되는 거고요. 시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 광주시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는 뭐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행정 처분이나 이 정도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사실 법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법인은 또 저희가 그 행정 관할이 또 도에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는 법인 관리의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청의 입장은 어떨까? 저희도 지금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을 아직 한 상황이 아니어서요. 네네. 네.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어느 부분을 이제 점검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법인 회계하고요. 네. 법인의 후원금 사용이나 그 법인의 일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눔의 집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머니들 다 죽고 그때는 많았었는데 다 죽고 며칠 안 남았거든. 앞으로 할머니들 다 죽은 다음에 이제는 오는 할머니도 없잖아. 다 죽은 다음에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 집이 그냥 있어야 되죠. 근데 노양으로 변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연부 역사가 그냥 있어야 되죠. 양부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알아요. 정말 뼈아픈 역사예요. 그 역사가 없어져야 미래 없어지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도 기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옥설 할머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눔의 집이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기억돼야 할지 말입니다.